생후 17개월이 되었을 때 내 척수염을 알아서 그 후유증으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장애인으로 아마 미국의 최초의 대학 교육을 받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헬렌 켈러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이 전해오지만 이분이 쓴 수필집인 3일만 볼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수필집 그녀의 간절함과 더불어 고통과 아픔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는 수필집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이 수필집의 말로 세계 최고의 수필집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쓴 3일만 볼 수 있다고 하는 이 수필집의 내용을 보면 자기가 3일간 눈만 뜰 수 있으면 그러면서 3일간의 일정을 쭉 적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자신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도와주었던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날에는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날이 바뀌는 것을 보고 싶다고 하면서 자연 속에서 푸르른 하늘을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는 사람들의 일상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침 일찍 나아가 출근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저녁이 되면 빌딩의 네온 사인과 소인도 속에 진열된 예쁜 것들을 보고 집에 돌아와 누우면 3일간의 시간이 끝나 그러면 나는 다시 영원한 어둠 가운데 잠길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수필집의 끝을 맺습니다. 이야기는 당시에 경제공황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미국인들에게 일상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가르쳐주면서 저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른 그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은 고통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이 있으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의미의 문제입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에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아니면 아무런 의미 없는지 당하는 고난이냐? 혹독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 담겨진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명분이 좋고 목적이 좋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준다면 얼마든지 견디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으면, 의미가 없으면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소망의 문제입니다. 오늘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라면 고난 당할 만합니다. 고난은 그만큼 우리 인생에 대하여 성숙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미래적 의미, 고난의 소망적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고난과 고통을 견디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고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의미도 없고 더 나아가 소망도 없습니다. 보장이 전혀 안 된 인생입니다. 의를 위한 고난도 아니고 명분 있는 고난도 아닙니다. 나라를 위한 고난도 아니고 교회를 위한 고난도 더더욱 아닙니다. 더더욱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하여 당하는 고통 또한 아닙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것이 누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아니면 그 부모니까?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철저히 그 당시의 사상적 배경이 담겨져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인과율입니다. 모든 고난은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겁니다.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는 겁니다. 제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그 고난과 고통을 가져올 원인이 있었기에
저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게 했던 원인이 있었기에 저가 결과가 앞을 보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인과율에 의하여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미신적 이해입니다. 네 죄 때문입니까? 이해라는 질문은 유대인의 사람들은 출생 전부터 영혼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게 출생 전에 영혼도 범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유대교의 잘못된 사상, 저가 눈이 안 보이는 것은 출생 전에 무엇인가 잘못했기에 보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래서 네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철학적이거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미신적 관점에서 고난을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로 해석하였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불행이 아니요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심판적 차원으로 고난을 보신 것이 아니라 구원적 차원으로 고난을 보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니 그의 눈이 보게 되었더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의 사건을 일곱 가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과 이적, 치유의 사건을 소상하게 자세히 적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딱 일곱 가지만 이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를 접고, 다른 복음서는 이적과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요한복음에는 뭐예요?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이란다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 어떤 의도나 어떤 하고 싶은 말이나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적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표적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생애가 어떻게 달라졌으며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빛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신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의 사건을 보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후에 우리 예수님이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병이 나았느니라, 이곳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기적과 표적의 사건을 통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요 참신이시요 예수님만이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저들에게 믿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서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내가 생명의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스스로 자기 계시를 얘기하신 말씀이 많습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빛이요, 나는 생명수의 물이요. 헬라 원문을 보면 에이고 엠이라고 기록된 이 말씀, 나는 나다라고 하는 얘기, 자기 계시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의 특성이 어떤 것일까요? 빛에는 몇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빛은 밝게 합니다. 어두운 것을 환하게 비춰줍니다. 그러기에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빛이 비추어 밝으면 더불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어둠 좋아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뭐 센치멘탈하고 무슨 뭐 감 헛것입니다. 밝아야 됩니다. 밝아야 마음이 밝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밝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빛이 있으면 마음이 맑아질 뿐만 아니라 빛을 통하여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특별히 목이 아프거나 눈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치료받고 나서는 꼭 빛을 아픈 부위에 비춰주지 않습니까? 치유, 치료의 의미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빛에는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더 중요한 것이 또 한다면 영적으로 빛은 분별하게 한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보게 합니다. 분리되어진 분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빛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빛이라고 내가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일로 인하여 유대인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자신을 빛이라고 말하느냐, 빛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자기를 빛이라고 하느냐라고 논쟁이 벌어질 지경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 저의 보지 못함을 고쳐주십니다.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에 나타난 바디메오처럼 예수를 기다리거나 낫기를 가라거나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한 것이 아니라 우연치 않게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의 도움으로 눈뜸을 얻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임을 증거하시기 위한, 보여주시기 위한. 그러기에 우연치 않게 길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자,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보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자를 육체 장애인이라고 얘기한다면 보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영의 장애인. 여러분 열왕기 6장의 말씀을 보면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 도성을 에워쌉니다.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울 때마다 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니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을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에 전쟁에서 패한다고 하자 아람 왕이 저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음을 알고 도단성을 에워싸워 엘리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의 몸쪽이 밖에 나가보니 아람의 군대가 자기의 살고 있는 성을 에워쌈을 보고 두려워 떨 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엘리사가 기도할 때에 엘리사의 몸쪽이 눈을 뜨어 밖에 나가보니 저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가 도단성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고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될 때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야 한다는 것은 영의 눈이 띄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면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보일까요?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요? 우리는 보통 믿음의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며 양심적으로 살면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심령 속에 빛이 비춰지게 될 때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영의 눈이 띄어질 때에 내가 얼마나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인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발견되고 그 십자가 상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도록 하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영의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두려워할 것과 놀랄 만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두려움이 어떤 걸까요? 물질의 부족함입니까?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두려움입니까? 흔들 얘기하는 사회적인 정치적인 것에 의해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약함으로 인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려올까 봐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여러분 이건 진정한 두려움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진정한 두려움은 다름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의 두려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할 때의 두려움. 여러분 이런 두려움은 내 삶에 존재론적인 위기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냥 정신없이 살면서 일이 있으니까 일을 따라 사는 인생, 여러분 여기에 조금만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잠시 멈추어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인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이 질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다윗도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빛이 되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가야 할 길이 어딘지,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게 말씀해 주시니 나에게 두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주의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 속에서 내 어둠을 밝혀주는 것은 내 지혜도 아니요 나의 능력도 아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시니 내 가는 길이 밝히 보여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빛되어 주셔서 내 삶을 열어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만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 오늘 그 빛이 내 안에 계실 때에 그 빛을 모시고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 우리의 걸음을 견고케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도우시고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때를마다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는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보는 것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향하여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고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말씀 속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두 가지의 관점이 나옵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바라봤던 저 유대와 바리새인들이 바라봤던 인과율입니다. 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자신이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철저하게 인과율의 법칙으로 인하여 인간의 불행함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예수님과 논쟁을 벌인 유대인과 바리새인조차들도 동일한 게 저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죄를 짓지 않았느냐?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다, 힘든 일을 당한 사람들 보면 그럴 만한 일이 있겠지. 철저히 인과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언약함, 연약함이나 궁률함이나 아픔이나 그저만 살아왔던 삶의 안타까움, 이거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내 생각 관점이 정당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문제 해석이 맞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인을 구명하는 데 목적이 있죠. 그 사람의 아픔이나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살아온 삶의 고통의 그 여정을 생각하지 않아요. 또 하나의 관점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9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보혜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아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바꿀 수 없는 아픔의 인생들, 절망적인 문제가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저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팔자소관이 아니라 내 인생은 이 새로운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마칠 수밖에 없는 내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철저하게 삶에 대하여 운명론적으로 판단하며 비관했던 사람, 그러나 거기에 생명의 빛이 비추게 되면 그 삶도 바뀌어지고 변화를 기대하며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내시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란, 여기서 하나님 일이 어떤 일일까요? 구약성에서 하나님 일이 뭐예요?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타낸다는 게 뭘까요? 나타낸다고 하는 언어는 파네로테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파네로가 하는 말씀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저 생명의 빛이 그 사람에게 비춰질 때에 그 사람은 변화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내고 하나님의 창조적 구원의 사건이 그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빛을 비추어 주시면 그의 인생은 달라지고 변화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진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인순이씨 잘 아세요? 저도 간증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많은 노래들이, 그분이 부른 노래가 있지만 한때 청년들이 가장 많이 따라해 불렀던 노래가 뭐예요? 네, 거위의 꿈이에요. 애들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녀는 6.25전쟁 후에 한국인 어머니와 아프리카의 미국 병사 사이에 태어나서 아버지는 그냥 미국으로 가버린 바람에 어머니가 이 딸을 홀로 키웁니다. 가난으로 인해 고등학교 진학도 하지 못하고 그 당시만 해도 혼혈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심해 다른 또래의 아들에게 차별을 받으며 놀림과 억울함 속에 자라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노래가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며 그녀의 노래를 불러 대중들에게 알려질 즈음에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 인순이 씨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많은 노래를 불렀는데 당신이 가장 좋아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의미 있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되었을 때에 이물의 인순이 씨가 대답하기를, 나에게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나같이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것만큼이나 자신의 인생을 잘 대변해주는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옥석에 감추어진 저를 쓰시려고 계획하시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 많이 겪게 하심으로 다른 사람을 헤아리게 하셨고 그 사람들 위해 도구로 쓰시려고 저를 택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녀는 1984년에 세례를 받고 그녀를 하여금 새로운 봉사의 삶에 눈을 뜨게 하셔서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타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꿀 수 있는 인생, 암흑과 같은 인생, 회복될 수 있는 차별과 편견 속에 짓눌려 살아야 했던 인생, 교육의 기회도 갖지 못했던 그녀에게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와게 될 때에
그의 애녀의 삶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내게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자식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 자의 삶으로 새롭게 변화된 것은 빛의 역사가 올해는 이 땅에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주년 되는 해입니다. 6.25 전쟁을 인하여 이 민족은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아직도 살아갔지요. 많은 실향민들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이산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직도 이 분단된 조국 앞에 헤어져 삽니다. 6.25 전쟁을 인하여 사상자 수가 무려 127만 명, 다 통계마다 좀씩 다릅니다만은 그 가운데 한국인 사상자가 14만 명이요. 미국의 사상자가 무려 4만 명 가까이 된답니다. 그리고 남북간 합쳐서 6.25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사상자의 수, 국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당한 사람들의 수가 무려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까지 얘기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날 전쟁은 아닙니다. 일어나서도 아니 됩니다. 이 6.25 전쟁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자유를 잊어버리고 잘못된 이데올로기 앞에 우리의 자유의 박탈과 더불어 억압 가운데 살아가야 할 우리들, 하나님이 특별한 빛의 역사를 비추셔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시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추천해 주셔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책 한 권에 본 것인데, 6.25 전쟁 당시 맥아더 장군의 후임으로 온 리지웨이 장군이 쓴 한국전쟁과 리지웨이란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한국전쟁 당시에 연합군이 와서 이 땅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 가운데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 대해 회의를 갖습니다. 내가 왜 싸워야 돼? 내 땅도 아니고 내 백성도 아닌데 내가 왜 이 땅에서 피 흘려야 돼? 전쟁에 대한 회의감을 가질 때 리지웨이 장군이 이렇게 글을 쓰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의 글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자에게 서구 문명이 지배를 받을 수 없다나, 또 하나 한국인의 자유와 생존의 문제는 이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와 생존을 위협하게 만드는 거다. 인간을 노예로 만든 잘못된 이데올로기 앞에 서구의 자유민주주의가 지배받을 수 없다는 것. 이 말이 장년들을 격려하며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웠던 것, 이박 이것만일까요? 위에 우리가 유명한 알고 있는 유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군 파견을 결정할 때에 한 나라도 방해하면 안 되는데 소련 대표가 참석하지 못한 이야기들, 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을 때 8월 한참 장마철에 비행기가 떠야 폭격하는데 기도함으로 인하여 맑은 날씨 가운데 미군의 폭격기가 폭격을 가능케 하여 새로운 전쟁의 전환점을 마련해주는 일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소련 대표단이 참석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다가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다시 시동을 키려면 조금 갔다가 좀만 더 가면 또 꺼지는 거예요. 이게 반복하다 보다 이미 표결난 다음에 대표단이 참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돼요?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기회가 됩니다.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해가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일들로 새롭게 변화하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원인을 붙잡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거 자꾸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걸어가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빛이 임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보지 못하던 자가 눈을 뜨게 되었던 이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후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화하시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시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장애인 우연찮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의 송두리째 바뀌어졌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던, 아니 죽을 때까지 가졌던 소원들,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내 인생에 더한 소원이 없다고 가졌던 그의 간절한 소원들, 아니 한 번만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한 번만이라도 눈을 떠서 살아갈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나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을 가졌던 이 사람,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두웠던 인생이 밝은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아니 얻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길거리에서 구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국률이나 다른 사람의 동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동정하며 국률을 베푸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하여 포기했던 사람이 예기치 않은 곳에서 예기치 않은 만남을 통하여 예기치 않은 은혜로 인하여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얻고자 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마음속에 깊은 곳에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나에게 빚진 주시기가 누굴까? 나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며 실로암에 가서 수술하시니가 누굴까? 그는 어떤 분일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켜준 그분은 누구일까? 라고 하는 영적인 갈급함. 그때에 우리 주님이 만나주셔서 너는 인자를 믿느냐? 내가 메시아를 믿느냐는 분임에 믿습니다. 저는 날 저를 낫게 하시고 구원하신 분인 메시아밖에 없음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 바디메오처럼 예수를 만나기로 소망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그의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는 것에 대한 소원만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나 눈에 띄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 이렇게 물으신 용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나의 구원의 주여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고백을 우리 주님이 듣기를 원하셨기에 그를 찾아가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시오. 이 고백은 단순히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에 앞으로 살아갈 미래 여정에서도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끊임없는 고백이 그의 입속에서, 그의 마음속에서 터져나기를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면 그 다음에 있어진 일이 뭘까요? So what? 그럼 어떻게 살까? 이 고백이 있으면요, 그 다음에 존재적인 질문에서 실존의 질문은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이 실존적인 질문에 답이 생겨집니다. 어떤 답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 여기에 성결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에 의식적으로 성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인간적인 결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될 때에 이 십자가의 사건을,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얘기할 때에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만은 예수님 안 떠날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결단에 그리고 결의에 찬 모습을 얘기했을 때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다 굴기 전에 세 번을 날 부인할 것이다. 닭이 세 번을 굴기 전에 부인하잖아. 모른다, 원수다, 죽여야 된다. 인간의 결단은요 쉬 무너져.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십니다.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 고백하는 심령의 실존의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럼 바로 말이다. 내가 거룩하게 성결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삶, 땅의 가치에 의미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의미를 두고 사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아름답고도 복된 인생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변화하여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그런다면 뭐예요? 인자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때에 눈을 떠서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향하여 엎드려 절합니다. 절했다는 게 뭐예요? 경배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와 나의 삶의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살아가야 할 두 번째 실존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구원해 주러 나의 삶의 주로 모신 삶의 또 하나의 태도는 거룩함과 성결함과 동화로 예배하는 것과 더불어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게 먼저가 아니라 고백이 먼저예요. 그 예배가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얻어진 열매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를 때, 알고 부를 때마다 은혜 받는 찬송 가운데 여러분 신루함이라는 노래 아시죠? 몇해 전에 저 논산훈련소에 진중훈 세례식을 갔는데 마지막에 훈련병들이 그 예배당을 꽉 채워서 이 신루함을 부르는데 뭐 교회가 막 떠나갈 뿐이고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오는 게 아니라 잠시 쉬고 싶어서 훈련에 고된 것을 조금 피하고 싶어서 뭐 교회에서 위로해 준다니까 친구 따라서 건면에 와서 왔는데 거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 신루함 부를 때마다 이 교회당이 들썩썩할 정도로 이 찬송은 신상근 목사님이란 분이 작사와 작곡한 복음성가입니다. 이 목사님은 젊은 날에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를 가겠다고 결심하지만 주위의 반대로 인하여 신학 공부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지은 찬송가가 실로함입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나고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사가운 새벽이어서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루함 내게 주심을 나의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지지 않게 하소서. 신학 공부하는 것을 포기하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겁니다.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건강에 이상을 느낄 때 병원에 갔더니 폐암의 말기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남은 시간은 2개월 밖에 없다는 시한부의 선고도 받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앞에 두고 옛날 예수님을 만나 자신이 지었던 실루암 찬송을 생각하여 다시 한번 불어봅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실루암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뒤돌아봅니다. 회개가 어떤 거예요?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를 무려 20년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 산 거예요? 20년 넘게 산 거죠. 그 사이에 자신이 젊은 날에 소원했던 신학교에 들어가 신학 공부를 하고 2008년에 안수를 받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신뢰함을 고백하며 구원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주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신다고 고백하며 주의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뢰함. 빛 대신 하나님이 그에게 빛을 비추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얻으시는 게 뭘까요? 거룩함과 의로움과 성결함입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빛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삶이 복된 삶, 복된 하나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구원하여 주셨는데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늘 생명의 빛이 비추어 새롭게 하시는,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